네. 반갑습니다. 네. 감았어? 왜 여기다 묶고 나요? 날릴 것 같아가지고 진짜 아 돌. 아, 예, 괜찮아, 괜찮아. 됐어요. 이거 이제 배지밀 먹은 거 넣으면 돼. 아유, 잘 잡, 어, 잘 잡아. 아, 잡았다. 왔어. 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 좋아, 좋아, 좋아. 좋아요, 좋아요. 나 움직인다. 우와. 오. 오, 끝발을 못 다. 오, 잡았다. 다이어비가 집어는 했네. 아, 좋아. 좋아, 좋아. 짠. 나온다, 이거. 또 나온다. 여기서 찍고, 오케이. 하나, 둘, 셋. 짠. 딱 좋아. 그리고 여기가 뒷걸림이 걸렸잖아. 지방은 사실 걸려. 좋아요. 아, 난 사실 걱정했던 게. 나 걱정했던 게 잘 나온다고. 저 원래 그 필드를 신경 쓰지 않아요. 뭐야? 사이즈 됐다. 오. 아 그래도 멀리도 오셨잖아요. 멀리는요. 지금 100km 안에는 마을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인데. 우와, 빵봐 씨. 뚱뚱하네. 어, 민호 뭐야? 이거? 어. 씨프리지. 약간 생겼는데? 아니 이게 무슨 고기예요? 이게 저거. 저거 그거 고기요. 네. 저기. 고거처럼 생겼다. 고기 나온 데서 낚시하니까 너무 좋네. 오, 돌케용. 오, 돌케용. 오, 돌케용. 낚시 알아. 낚시 이즈 무엇? 맛집, 맛집. 여기 맛집 어딨어요, 현수 형? 오! 아, 좋아. 계속 나와. 오늘 분위기 좋아. 못생김들. 대한민국 낚시꾼 중에, 베스트 낚시꾼 중에 가장 못생긴 사람들. 집 나온 아재들. 자, 민호우 영상을 찍어봅니다. 민호우 속도 조절로 잡을 건데, 자, 드래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킹의 스테이인지, 저킹의 드래깅인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연안에 들어오면은 바닥이 좀 거칠어지기 시작을 하고, 닿기 시작하는군요. 어, 굴렸다. 젠장. 뺐다. 앞에서 빼야 되는군요, 이거. 그냥 걸림이 좀 있네. 잘 나와요, 아저씨? 좋은 자리에서 한 세 마리씩 잡아주셔야. 여보세요? 어? 어? 뭐 하냐고? 여기 지금 서산에 놀고 있지. 오케이, 오케이. 전화할게. 들어가, 조심 들어가고, 어? 어? 오케이. 밑에 립으로 잡았습니다.
자, 쪼다엽이 없어져서 문 겁니다. 쪼다엽 퇴장과 함께. 사이즈는 오늘 잡은 것 중에 가장 작은 사이즈. 이게 만약에 리듬감하고 민호 깊이 맞으면 될 것 같아, 진짜로. 찾았어, 구간을. 이제 밑걸리 밑인데 있잖아. 이거 낚싯대 조금만 긴장 떨어뜨리면은 바로 내 것도 밑걸리거든? 지금 낚싯대 지금 세우는 각을 만들어가지고 지금 그거 싹 피해오는 건데 한, 아이고! 여기가 지금 그 성암지 상류에 그 석축이 뻗은 자리, 그 뭐 미니 제방같이 돼 있는 자리인데 피딩이 시작되긴 했는데 문제가 여기 밑걸림이 엄청 심한 자리라서 밑걸림을 돌파하려고 저킹을 주고 스테이를 줄 때 좀만 잘못 주면 밑걸림이 생겨가지고 점점 얕은 걸 썼더니 반응이 없고 적당히 깊이가 들어가는 걸 쓰니까 입질을 하는데 위험성이 있어가지고 낚싯대를 지금 각을 세워가면서 낚시하니까 밑걸림에 대한 그 두려움도 돌파할 수 있고 입질도 좀 꾸준히 들어오는 상황이에요. 몇 마리도 잡아보고 일단은 필드에서 저쪽 장거리 원거리 지역, 원거리 포인트에서 꾸준히 입질을 받아야 되는데 던지고 감다 보면 밑걸림이 있어서 이게 좀 생각보다 운영이 쉽지 않거든요. 라인 슬랙이 생기는 걸 최대한 막아주고 긴 스테이보다는 빠르게 포인트를 타고 넘어오는 걸로 운영을 해볼게요. 얘네들이 지금 베이트핏이 따라가지고 엄청 셜로우까지 올라온 상태인데 지금 물 안에가 보여요. 이거 지금. 근데 그 보이는 자리를 타고 넘어오는 걸 지금 그거보다 더 깊게 들어가는 미노우로 지금 체크를 하고 있는 건데 잡았습니다. 보시다시피 석축을 계속 타고 넘어오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이즈도 좋고요, 오늘은. 바뀌었다. 오케이. 나옵니다. 자, 지금 이게 그 저기 장애물도 많고 포인트를 돌파해서 나온 건데 예, 보시다시피 이쪽 앞에 돌이 뻗어 있어 가지고 낚싯대 세웠어요. 세워 가지고 좀 통과를 했고 그 사이 눈도 떨어졌네요. 민호에서 이게 이제 리트리브 하는 속도에 반응이 더 빠르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킹을 주고 스테이 한 게 아니라 계속 리트리브를 했는데 그 속도감이 그 빠르고 적구에서 중에 확실히 천천히 오는 게 유리하긴 한데 오면 걸려요. 그래서 낚싯대를 세우고 걸릴만 하면 탁탁탁 쳐가지고 그걸 빼가면서 낚시를 했는데 그걸로 지금 좋은 반응을 얻어내고 있는 중이고 몇 마리 더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입질이 들었다가 빠지는데 이게 입질이 들어와도 간헐적이고 바닥이 걸려도 굉장히 간헐적으로 쭉쭉진 없는데 이게 세워가지고 이걸 좀 잘 돌파하고 있어요. 저쪽을 지금 빨리빨리 지나와야 될 것 같은데 말처럼 쉽진 않아요 지금. 그래도 일단은 마리수를 아이고 마리수 손맛을 보려면 여기를 지금 지나와야 되는 거고요. 오케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지금 이 패턴으로 엄청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계속 비슷한 사이즈가 나오고 있죠. 마음만 먹으면 아주 여러 마리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사용하고 있는 낚싯대는 피닉스 페더 692 MH 낚싯대 사용하고 있고요. 와 좋아. 일단은 낚시 하다가 네, 민호 립이 부러졌습니다. 지금 이게 이 상태로도 잡힐 것 같아요. 느낌이 저기만 잘 지나고 오히려 잘 된 것 같은 느낌도 있고 한번 계속 도전해 보겠습니다.
자, 또 잡았습니다. 지금 신났죠? 네. 여기를 버리고 간 친구들이 있는데 저는 잡고 있고요. 사이즈는 오늘 잡은 것 중에 제일 작습니다. 네. 나와주니 고마울 뿐이고. 네, 보시다시피 입이 부러진 민호로 계속 잡고 있어요. 신났어. 더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거 아예 걸려 없어질 때까지, 한번 갈아질 때까지 잡아보겠습니다. 고마움. 립이 없다 보니까 그냥 리트리브는 안 되고요. 이제 조금 저킹 쳐줘야 되네요. 좌우로라도 움직이려면 뭘 해줘야 돼. 나만 신났구만? 이거 나만 잡을 수 있어. 아니야, 아니야. 진짜라니까. 너 이거 왜 나만 잡는 줄 알아? 이거 나만 가능한 거야. 보여줄게. 현수씨 봐요. 하나, 둘, 셋. 립이 하도 많이 잡아가지고 다 달아가지고 부러져가지고 립이 이거밖에 없어. 저킹치면 움직이는데 밑걸림 빵 태면은 얘가 밑걸리지 않고 위로 올라와. 근데 그걸 물어. 그걸 몇 마리 잡았어 지금. 여기 고풀이 추가된 미로네요. 이거 예, 만 원에 팝니다. 네, 안 가지신다고 하지만 솔직히 조금 탐은 날걸요, 지금 상황엔. 나무도 분질하고 나왔어. 아니야, 못 쳤어 지금. 아우, 펜트미노에서 100%고 이게 미노 저킹치잖아요? 그냥 빠른 거 더 잘 치는 거, 스테이 안 물고 이거 막, 아우 아우, 돌아버리겠다 진짜. 야, 진짜 완전 어이없다 지금. 립 보이죠? 와, 씨, 대박이다, 진짜. 이 살아있는 상태로 세 마리 잡고, 그 다음에 부러진 거를 두 마리 더 잡았어. 다섯 마리 잡았네, 그러고 보니까. 난 이거 버려도 안 아까워, 이제. 아니요, 근데 그걸로 영상을 찍고 있었어. 어떻게 하면 안 걸리냐, 이거 해가지고, 낚싯대 립 세워가지고 살살 치는 거 하고 있었거든? 위로 들어 올리는 걸로? 립 부러져서 나만 된 거야. 특화된 미노호가 만들어진 거라고. 이거 여기만 쓸 수 있잖아. 그죠? 나도 걸렸어. 나도 걸렸어. 여러분, 제가 그토록 많이 잡은 미노호가 이제 안녕입니다. 살렸어. 라인 20파운드. 웬만한 건 다 꺼내서 나오는 걸로. 너 안 돼. 이거 어떡하지? 이러지 마. 자, 밑걸림도 자. 전매특허 밑걸림 돌파. 나뭇가지. 일단 20파운드를 쓴다는 거는 이 정도에 대한 그 신뢰는 있지. 바늘이 거의 다 펴졌어. 돌에도 대고 막 때려가지고. 일단 현수씨, 제가 20파운드로 이만한 나무떼기 한 10개는 꺼내놨거든요. 근데 부러질 때 민호우도 한두 마리 같이 달고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더블린 거 하나만 들고 나왔어. 그래도 아파트 앞에 있는 그 휴게소 지금도 하지 않을까? 지금 몇 시야? 그러면은 빨리 밥 먹으러 갈까? 거기 재수없어 문 닫으면 못 먹는 거 아니야 우리? 그죠? 거기 그냥 그나마 그 아파트에 있는. 아우! 아, 내가 밥 먹고 싶어가지고 서두르지만 않았어도 한 마리 더 잡는 사이즈 좋았는데. 아, 어떻게 피딩 계속 봐요? 아니면 밥 먹어요? 오!
여러분 제가 지금 리뷰 없는 미로우로 계속 잡고 있습니다. 어? 아, 40 초반 중반 가까운 거 세 마리 가까이 잡고 나머지 요만한 것도 두 마리 잡았네 이번에. 야 이거 입질 쉬지 않네. 입질 쉬지 않아. 민호 갈치자루 찢어놔야 되는구만. 어 깊이 안 들어가니까 그거밖에 할 게 없어. 아이고 아이고 립을 잘라올까? 이쪽에 피딩은 없어졌어 이제. 밑에 방향으로 있을 것 같아. 이쪽 한 두 번 던져보고 밥 먹자. 괜히 욕심부리다가 진짜 핫바 먹어. 뭐 핫바도 나쁘진 않지만. 아 근데 진짜 이거 립이 펴지고 아 부러지고 바늘이 펴질 때까지 물었다. 진짜 이 정도면 루어 한 푼도 안 아깝지. 자, 밥 먹어야 돼서 오늘 낚시는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기는 성암지였고 마리수가 엄청나게 잘 나왔습니다. 사이즈가 작은 배스가 30초반급? 작은 게 대부분 40 정도 되는 사이즈가 나왔고 그리고 이게 희한한 게 작아도 거의 1kg급 가까운 워낙 잘 먹은 체형의 배스들이 많아서 지구력 좋게 힘써주는 고기들을 잘 만나고 들어갑니다. 마리수는 당연히 현수형이 1등이고 그지? 뭐 워낙 여기 지금 특화돼 있어요. 리트리브 속도가 완전히 손에 익은 사람이라서 굉장히 잘 잡았고요. 저희는 여기서 낚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낚시 줄도 너덜너덜 하고요. 고기는 많이 잡았습니다. 자. 뭐 이거 쓰레기하고 미끼류하고 이런 거는 잘 챙겨서 집에 가겠습니다. 아우 콧물 줄줄 나오고 고생했습니다. 밥 먹으러 가요 현수씨. 민호우 립 다 부러지고 바늘 펴질 때까지 잡았어. 이거 봐 민호우 립. 오... 오늘은 낚시를 즐겁게 했고 자, 아... 슈퍼 가이드, 최강 가이드, 코뿔소송, 자, 조버블, 조박사, 조버블. 낚시 힘들어. 조박사. 이제 낚시 못하겠어. 아, 여기는 오랜만에 기사식당 찾았어요. 서산아이시 앞에 있는. 옛날에 다니던 식당인데 오랜만에 집이 좋습니다. 뜨끈한 거 같아요. 미역국 좋고. 아 오늘은 심지어 얼마나 배가 고픈지 녹색도 맛있어 보여요. 파파파파. 아 빨리 이거 현수 씨 재료 하나 다 맛있게 먹어봐 주면 안 됩니까? 아 네. 손목이 너무 아파. 어 진짜. 오늘 슈퍼 가이드 현수 씨. 와. 좋아. 딸스 여기 와봤었어? 언제 왔었어? 한참 됐지. 너 한참 됐지? 그치 이쪽은 그지 그치? 한 배우마들 안 다니니까 이제 볼 일이 없어. 그지. 자 좋습니다. 오랜만에 먹는다. 어 되게 건강 생각하네 요즘에. 아빠 내가 너무 콩고기도 먹고 마늘 먹어야지. 마늘도 먹고 아 돌캐 국물 잘 먹고 아까 차에 갈 때 돌캐 아 배고파 안 먹으러 가 낚시 안 되고 갔어. 아 야무져 우리 코플스요. 좋아 좋아 먹방을 알아. 낚시꾼 중에는 하종원보다는 석현수지. 사장님 밥 잘못 주셨는데 단 공기만 주신 것 같은데. 아우 야무져.